안녕하십니까, 지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. 이 40대라는 의미가 뭐냐면, 40이죠, 40. 40대를 말하는 겁니다, 40대. 20대, 30대, 40대 있잖아요, 나이 보면은. 20대는 청춘이고, 30대는 뭐, 40대는 중년? 60대는 노년? 뭐, 그렇게, 그럴 때 됩니다. 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까요? 띄는 게 맞죠.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. 이거를 일단 어떻게 외울까요? 40대는 이렇게 띄었습니다. 혼자 있죠? 띄어 있죠? 40대는 외로우니까. 외로우니까 이렇게 혼자 띄어서 있는 겁니다. 그럼 20대는요? 20대도 사실 외롭죠. 그럼 60대는? 인생은 다 외로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띄워줍니다. 그리고 원래 수관형사가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. 근데, but 예외가 있죠. 한글로는 이렇게 쓰면 숫자는 어떻게 씁니까? 40으로 쓰죠. 이땐 대는 어떻게 씁니까? 붙여 써야 됩니다. 한글로 쓸 때는 띄어 쓰지만 숫자로 쓸 때는 30대 있죠? 30대 붙여 써야죠. 20대 붙여 써야죠. 아셨죠?